breathe you in like oxygen. Oh, in an otherwise suffocating world, I'm reaching out for arms, I'm drowning. 안녕하세요. 북튜버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베스트셀러 구경하기 시간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이 쓰신 죽음을 간략히 리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이 신간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 죽음이라는 책으로 지금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의 책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발간된 책들은 거의 소장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나온 고양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은 진짜 나오자마자 계속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그런 책이라서 신은 대부분이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고, 베르나르 베르 작가님의 최초의 책이 그 개미였잖아요. 그 개미를 대학교 때 읽었었는데 개미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타나토노트가 흥미롭고 타나토노트도 되게 재밌어요. 잠깐 이 책을 보면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편소설이고 비상한 작가적 역량이 돋보이는 그의 두 번째 역작 타나토노트는 후반부로 갈수록 서스펜스가 점증되는 시종 흥미진진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민족과 나라의 신화가 탄탄히 이론적 토대를 구성하고 여러 종교에서 발췌한 죽음과 관련 에피소드, 에타포가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박진감을 증폭시킨다. 타나토노트는 무겁고 어두운 소재인 죽음을 다루면서도 시종 웃음을 자아내는 타고난 익살꾼 베르베르의 재치가 엿보이는 작품이다. 그러니까 이게 영계탐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약물 같은 거를 주입을 해가지고 영혼이 이렇게 몸에서 쑥 빠져나가요. 근데 빠져나가는데 영계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이렇게 돌파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나중에는 이게 돌파를 어떻게 하느냐 마느냐, 이 돌파한 후에는 어떠한 세계가 나타나느냐가 너무 궁금해서 정말 재밌게 읽었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나토노트라는 책이 있었고, 그 최근에는 또 죽음이라는 요 책을 신작을 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S24 가가지고 주문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죽음 1, 죽음 2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두 권을 구입을 하면 거울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거울이 이렇게 조그만 거울이 왔어요. 그 다음에 책 표지에 보면은 이 불어로 써 있어가지고 제가 뭔지 몰랐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뉴프르드라라고 해가지고 이게 뜻이 내세에서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간략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내 이 이름은 가브리엘 웰즈 추리 작가. 이번 수사는 조금 특별하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살해 당했기 때문이다. 죽은 사람은 바로 나다. 처음에 첫 문장이 죽음, 베르나르 베르베르 장편소설, 그 다음에 1막 놀라운 발견, 2막 1대 변화인데 첫 장이 누가 날 죽였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 표지를 보면은 표지가 이거를 넘기면은 하얀색 표지가 또 있어요. 죽음, 여기는 막 무지갯빛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표지가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검은색 하얀색을 만든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책을 읽어보면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거 금요일날 읽기 시작해서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1권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2권까지 읽고 리뷰를 하면 나도 모르게 스포를 할 것 같아서 1권까지만 읽고 리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베르베르는 7살 때부터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한 타고난 글쟁이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과학잡지에 맞아요. 개미에 관한 평론을 발표해오다가 1991년 120여 차례 개작을 거친 개미를 출간해서 전세계 독자를 사로잡으며 단숨에 주목받는 프랑스의 천재 작가로 떠올랐다. 이후 죽음과 삶을 넘나듭는 연계탐사단을 소재로 한 타나토노트,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타나토노트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개성으로 세계를 빚어내는 신들의 이야기, 신,
제2의 지구를 찾아 떠난 인류의 모험 파피용, 웃음의 의미를 미스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웃음, 새로운 시각과 기발한 상상력이 빛나는 나무 단편집 나무, 사고를 전복시키는 놀라운 지식의 향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썼고요. 죽음은 베르베르 자신과 상당히 닮은 캐릭터인 가브리엘 웰즈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장편 소설이다. 예, 주인공이 가브리엘 웰즈랑 씨라는 여자 영매가 나와요. 이 웰즈는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나오고 범죄학, 생물학, 심령술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작가로 장르 문학을 하는 문학으로 취급하는 평론가들보다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인기 작가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웰즈는 자신의 방에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는데 떠돌이 영혼이 된 그는 영매, 아까 말씀드린 뮤시라는 영매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이 왜 죽었는지를 파헤치려고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첫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누가 날 죽였지. 그러니까 이런 이 첫 이 장면이 이 임팩트가 있는 이 첫 장면의 구문이 아 이 책에 흥미를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날 죽였지 하고 이 사람이 작가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새로운 신작을 쓰려고 하는데 이 첫 구문을 어떻게 할까 막 생각을 하다가 냄새 그런 거를 갑자기 자기가 못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치의를 찾아가는 거죠. 주치의를 찾아갔는데 주치의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여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보는 영매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거를 알고 왜 자기가 죽었는지를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매한테 자기의 죽음을 수사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 루시라는 여자는 자기의 애인이랑 되게 우여곡절 끝에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는 나의 헤어진 연인인 남자를 찾아달라고 하고 이 가브리엘 웰즈 이 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의 원인을 그 이 영매한테 찾아달라고 해서 이렇게 서로 계약을 맺고 서로의 범인과 연인을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소설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타나토노트 그다음에 신 그다음에 최근 신작이 고양이였는데 고양이는 제가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가 나와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고양이는 조금 그 소설로서는 그렇게 막 재밌진 않았거든요. 거의 팬심으로 읽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요 책을 제가 1권까지 읽었는데 상당히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예,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꼭 뭐 사시든 뭐 대여를 하시든 뭐 책방에 가서 읽으시든 한번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제일 앞에 좀 읽어드려야 되니까 보면은 내 전생의 이야기들을 들어주어 과거의 문을 열어주고 그럴 법한 미래를 이야기해주어 미래의 문을 열어주고 떠돌이 영혼들의 세계를 가르쳐주어 비가시 세계의 문을 열어준 나의 첫 번째 영매 모니크 파랑 바킹을 기억하며 제가 보기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그 영매를 통해서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혼을 만났다든지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상상하고 꿈꾸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멋진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그동안 내게 무수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그중 몇 가지를 사람들 앞에 풀어놓고 싶게 만든 모니크에게 감사를 전하며 영매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접했고 그거를 이제 소설로 쓸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좋은 문구가 두 개 있어서 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불멸을 확신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나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다. 이미 나와 생각이 같은 이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베르베르 책에 보면은 항상 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통해서 사실에 관련된 짤막짤막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상당히 볼만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부를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던 그런 구절들을 조금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첫 문장과 끝 문장이 쓰기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유튜브를 만들 때도 썸네일의 그 구문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썸네일의 구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썸네일을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어그로를 잘 끌어야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유명한 첫 문장들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알베르 까미 이방인 보시다시피 인생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기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아 이거 좀 마음에 와닿았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물길을 거슬러가는 쪽배들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밀려가면서도 앞으로 나아간다 위대한 캐치비 점토의 입김을 불어넣듯 정신만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 생텍쥐베리의 인간이 되지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요새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 많은 페이지를 계속 넘기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정말 대단해 어떻게 꼼짝 않고 깨알 같은 글씨가 박힌 종이를 쳐다보면서 눈동자만 굴리고 있을 수 있을까? 하다못해 사진이나 그림 한 장 없는데 자네는 책을 읽긴 읽어? 피곤해서 못 읽어 퇴근하면 TV 앞에서도 잠들어 버리는 걸 책은 오죽하겠어 그렇죠 요새 사람들이 휴대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케이블 TV가 나오면서 책을 많이 멀리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경험으로 보면은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도 많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소설책이 영화보다 훨씬 재밌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해리포터도 그랬고 나머지 것들도 그랬고 딱 한 가지 외에는 주라기 월드 아시죠? 주라기 공원. 그게 마이클 크라이튼 작가가 책을 냈었거든요. 그렇게 재미있게 읽었던 책은 진짜 손에 꼽을 듯해요. 왜냐면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신선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호박에 있는 모기에서 유전자를 채취해서 공룡을 만드는 내용이잖아요. 공룡들이 주인공들을 이 습격할 때 묘사되는 그 문장이 사실적이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거리면서 읽은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주인공이 죽은 뒤에 보통 죽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 과거를 회상하게 되잖아요. 불현듯 이러한 질문이 뇌리를 스친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지? 그러면서 후회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행을 더 많이 못한 게 아쉽다. 늘 동경하던 호주에 왜 한 번도 가지 못했을까? 아직 시간이 있다고 늘 생각하면서 잘못 살아왔다. 죽음이 닥치고 나니 알겠다. 중요한 일들을 계속 미루기만 하면서 살았다.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게 아쉽다. 여러 여자를 만나지 말고 한 여자와 정착했어야 했다. 결혼은 왜 하지 않았을까? 왜 아이를 낳지 않았을까? 교육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쁜 아버지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죽고 나서 보니 그동안 실패한 인생을 산 것 같다. 젊어서 지혜가 있다면, 늙어서 힘이 있다면 이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덧붙여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에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조금 더 살 수 있다면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떠한 것을 후회하는지 나오는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자기가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한 7개인가 8가지를 추려낸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좀 와닿았던 문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일만 했다는 그게 후회스럽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책도 기회가 되면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책을 읽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나오는 게 있어요. 책이라면 의리에 따분한 줄 알았는데 글자와 단어, 문장의 경계를 뛰어넘자 머릿속에 영화 스크린이 펼쳐지더니
소설 속 주인공들이 살아 움직이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평행세계로 들어간 기분이었죠. 등장인물의 목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총소리, 천둥소리가 귀에 들렸죠. 그렇죠. 재밌는 소설을 몰입해서 읽다 보면은 장면이 눈에 그려지면서 휙휙 지나가거든요. 상상을 하는 게 상당히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영화는 사람의 얼굴, 주변 환경 그런 것이 고정돼 있지만 소설책은 자신이 원하는 배우의 얼굴, 그 다음에 주변 환경 그런 거를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화나 다른 TV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그런 감동을 주거든요.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뭐 영화나 뭐 연극 그런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책 중에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에드몽 윌즈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을 기반한 내용을 여기다가 그 정보성으로 적어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플라나리아는 민물에 사는 편형 동물이다. 몸 길이가 4cm에 불과하지만 머리와 눈이 달려있고 뇌가 붙어있다. 또한 척수를 통해 신경계통이 몸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플라나리아는 입과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암수 한 몸인 생식기도 가지고 있다. 몸의 일부가 잘려도 재생이 가능해 칼을 맞아도 죽지 않는 동물이라고 불리고 있다. 근데 이거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한 대학교의 연구팀이 플라나리아를 조련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먹이와 전기 충격이 공존하는 환경에 놓인 플라나리아는 열흘 만에 먹이가 있는 곳과 전기 충격을 당하는 곳의 위치를 구분해 기억하고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학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자 연구팀에서 환경에 적응한 플라나리아들을 꺼내 머리를 잘랐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2주 뒤 머리가 다시 자란 플라나리아를 같은 환경에 다시 노출시키자 놀랍게도 상과 머리 있는 지점을 정확히 기억했다고 하네요. 이 실험은 우리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기쁨과 고통의 기억이 뇌 속에 있는 게 아니라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우리의 생각이 뇌에서 일어난다는 게 저 과학적인 정설이잖아요. 기억이라는 것이 뇌에서 된다고 하는 게 정설인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심장을 이식한 어떤 사람이 그 과거의 심장을 준 사람의 기억을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성격이 바뀌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의 그 성격을 닮아가게 됐다는 그 얘기도 있거든요. 기억이 우리 뇌에서 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세포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렇게 신비주의로 들리기도 하지만 기억이나 생각이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어떤 그 공간이 있고 거기에서 뭐 지식이나 기억 같은 거를 이렇게 끌어와서 그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 흥미로워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그 책에 있는 제가 그 일부를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타나토노트 뒤쪽을 보면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뭐 인터뷰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이 타나토노트를 안 사보신 분들은 접하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재밌는 구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거든요. 편집자가 죽음에 대한 그런 특별한 관심은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르베르가 묻고 있는 당신과 모든 독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로부터 나온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던 하나의 시민이자 소비자이자 유권자였던 사람이 한 줌의 퇴비, 한 줌의 죄가 되어버린다는 것. 그것은 모든 인간의 최소 공배수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이고 개미는 픽션과 과학적 사실의 정교한 결합으로 이루어진 소설이다. 타나토 노트도 그러한가요? 그렇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아무런 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쓰는 게 아니라 많은 그
기초 자료들을 수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연계 탐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 이후에 실제로 그 차후세계까지 들어왔다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책을 읽었었는데 타나토노트의 연계 탐사와 거의 유사하게 구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은 실제로 그 사후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문헌자료를 참고해서 썼던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는가? 신이 저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베르베르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둘 다 오만한 생각이다. 그런 생각들은 인간이 신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이 주제넘는 일이다. 우리는 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우리의 무지를 인정해야 한다. 나는 굳이 말한다면 불가지론자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확실한 대답이 없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죽기를 바라는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무심코 죽기를 바란다. 그 대신에 죽음 다음에는 관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땅 속에 묻히기를 원한다. 내 육신이 평생 나를 먹여준 이 지구에 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 육신이 포도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 비료가 되어 죽은 다음일지라도 사람들이 즐겁게 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어떻게 죽을 거냐고 물어봤는데 대한 대답이 있고요. 일단은 요번 그 베르나르 베르베리 신작 리뷰는 이렇게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2부를 읽고 정말 그 뭐 좋은 구절이나 아니면은 호감을 댓글로 남길 수 있으면 남기겠습니다. 하여튼간 베르나르 베르베리 신작이 나와서 요번 주는 참 그 즐거운 주말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영상 작업을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되게 즐거운 작업이 될 것 같고요. 요번 주 리뷰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많이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그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건강과 그다음에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